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세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산상수은에서 말씀하신 어, 팔복의 그 비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참된 복 참된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어, 말씀해주셔서 우리의 행복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 이제 팔복의 메시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잠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기준을 누리며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지속하시고 어, 말씀에 인.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은 어떨 때? 복 받았다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불행한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기 원하고 성공하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인간은 언제 행복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살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 다른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채우고 소유하고 가져야만 행복하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덟 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여덟 가지 복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 심령이 가난한자의 삶부터 핍박, 박해를 받는자의 삶까지 어, 가난한자도 모자라서 이제 박해를 바, 받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세상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복이 있나 싶지만 어, 육신적으로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현장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은요, 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축복 기도의 마지막 절인 오늘 29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행복한 자인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참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 세상과 다른 기준과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답을 내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 비전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린 참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대로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복한 이유는 구원의 행복, 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해주신 행복 비전 속에도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박해를 받아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악하신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고 집중하며 날마다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고 그 행복 속에서 참 행복자로. 어 이 삶을 누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사람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함께 기도해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때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전부터 선택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그냥 무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구원의 행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 얻은 사실에 이 구원의 축복에 날마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 최고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에 집중하며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행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패가 되신다. 그는 너희들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서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 그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신 팔복이 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막다 잃어버리고 막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행복자로 어, 복이 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행복한 사람의 비밀은 이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최고의 인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될 때, 물론 행복하겠죠. 또 여러분이 막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도,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요, 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시겠다. 영원토록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만웰의 축복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물론 이것으로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행복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방패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복음을 누리는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편 115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여호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도 반드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끝절에 보시면 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 삶은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요 뭐 정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상을 밟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그 단어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 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당시 히브리어를 보시면 뭐라고 이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 안에는요 우상 그리고 산당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높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행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행복을 가져,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참 행복자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발걸음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또 여러분 현장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모든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어, 참된 행복자로. 정복자로 현장을 살아가시는 24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복 비전 마지막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 속에도 천국 배경을 누리며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과 레멘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그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행복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는 자의 삶을 감당하며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상급 받는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축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서론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아버지 정말 많은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별하시는그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의 기도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새벽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